저는 심지어 대놓고 너무 깜짝 놀라면서 제 와니한테 아니 태그랑 결혼 왜 하시냐고. 그러니까 앞에서. 네,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되게 예쁘고 맞아. 뭔가 막 그런데 네. 저랑 결혼 왜 하시냐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. 저도. 맞아요. 아 근데 제 옛날에 근데 이해하는 게 제가 옛날에 진짜로 봉태규 씨 닮았다는 게 진짜 맞게. 닮았다는 게 진짜 맞게. 많이 언짢으시네. 많이 언짢으세요. 언짢아 솔직히. 조금 얼굴이 시뻘게 됐어요. 아니 조금은.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 약간 사람 각자 개성이 그렇다기 뭐예요? 비슷하지 않나? 지금 되게 다 됐어.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떨까?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분 좋은데 한편으로 뭔가 약간 좀 섭섭하고 그런 게 있지. 약간 있긴 해요. 그 여성분 부모님 뵀죠? 뵀죠. 유독 장인어른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. 원래 우리 같은 스타일의 장인어른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. 뵙고 나면. 자네 저 아령 좀 들어보게 뭐 이런 거 시킨다든지. 2kg짜리. 2kg? 야! 자네 거들지 말라. 야 거들지 말라. 요즘 운동 좀 하나 보다. 자네 이 칼칼한 육개장 먹을 줄 아나? 제법 매울 텐데. 자네 김치 안 씻어버리겠다. 여보 여기 우리 저기 사위 물 좀 갖다 주기 김치 씻어 먹게. 자 이번에 보실 영상의 주인공은요 매 작품마다 인생 캐릭터 갱신하는 봉태규 씨 그리고 봉태규 씨보다 더 캐릭터가 강하다는 심종호 매니저의 영상입니다. 아까 저희랑 엘리베이터 탔을 때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? 맞아요. 저 솔직히 봉태규 씨를 못 봤어요. 근데 어떤 배우분인 줄 알고. 진짜? 아 정말? 배우분인 줄 알고 처음 뵙는 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야. 근데 엘리베이터 같이 탔어요. 얼마나 그런데 그 옆에 봉태규 씨가 있는 거야. 근데 되게 느낌이 약간 되게. 실망하시듯이 미안했던 거야.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못 알아봐가지고. 두 분 오시기 전에 저랑 이제 저희 매니저 스타일리스트만 탔잖아요. 네. 엘리베이터 안내해 주신 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? 뭐라고? 이제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이제 촬영하고 있어서 무전을 하는데 네. 저만 배우잖아요. 네.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. 배우분들 올라가십니다. 진짜 그 정도야?